됐어, 됐어. 야, 어, 됐어. 이 담배 까고 있어. 네, 어, 우렁이다. 야. 1997년 초가을에 박모 씨는 송이버섯을 채취하기 위해 강원도 화천에 있는 한 산을 올랐습니다. 한참을 산을 오르던 중 박모 씨 앞에 있는 능선에서 우렁찬 짐승의 울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이에 너무도 놀란 박모 씨는 짚고 있던 막대기로 옆에 있는 나무를 계속해서 내리치며 소리를 질러댔고 그 짐승은 잠시 후 그 자리를 떠났다고 합니다. 그 짐승이 사라지고 짐승이 있던 자리로 향한 박모 씨는 그 귀에 무수히 찍혀 있는 커다란 짐승의 발자국들을 목격하였고 이내 그 자리를 급하게 떠나 하산을 하였다 합니다.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된 박모 씨는 자신이 산에서 겪은 일을 주위 사람들에게 알렸으나 모두들 박모 씨의 말을 믿지 않았다 합니다. 이에 박모 씨는 며칠 후 그 짐승이 있던 장소로 다시 올라 그 짐승의 발자국 위에 석고를 부어 발자국 석고를 증거물로 남겨두었고 그 발자국의 크기는 10cm가 넘었습니다. 강원도에서 계속해서 나타난 호랑이 목격담은 당시 국내 주요 방송국에서 기획한 한국 호랑이 관련 다큐멘터리 촬영을 위해 수년간 러시아에서 호랑이 전문가들을 따라다니며 호랑이 흔적을 추적하는 법과 호랑이의 생태에 대해 연구를 마친 임준남 소장에게로 국내 모 방송국 기자에게서 뜻밖의 연락이 왔습니다. 감독님, 강원도에서 호랑이가 나타나 호랑이를 본 사람이 여럿이고 발자국이 계속해서 나타나는데 현장에 가셔서 같이 한번 확인 좀 해주시죠. 이 말을 들은 당시 임순남 소장은 우리나라에 무슨 호랑이가 있냐며 쓸데없는 소리를 하지 말라며 대답을 하였다 합니다. 1997년 강원도 화천에서 호랑이가 출몰한 후 드디어 임순남 소장은 당시 목격자인 박모 씨가 남겨놓은 호랑이 발자국을 확인하고 현장으로 향하였습니다. 현장 검증을 마친 임순남 소장은 호랑이가 자신의 영역을 다니며 다시 그 지역을 지나갈 것을 예상하여 1997년 겨울 호랑이 조사팀을 구성하여 몇 달 동안 호랑이가 출몰한 지역의 산에서 영하 25도의 온도를 견디며 야영을 하면서 매일 산을 올라 눈 위에 찍혀 있을 호랑이의 흔적을 찾아 나섰으나 호랑이의 흔적은 쉽게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 지역은 군사분계선과 인접한 민간인 통제선이 위치한 지역이며 놀랍게도 이 지역 마을 사람들이 산에서 대형 맹수를 보았다는 목격담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나고 산의 눈은 점점 녹아가며 호랑이의 흔적을 조사하기가 어려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1998년 2월 산을 올랐던 호랑이 조사팀의 한 인원이 다급히 소리치며 임준남 소장에게로 다급히 다가왔다고 합니다. 이에 임순남 소장은 그 팀원에게 무슨 일이냐 물었고 그 팀원은 답했습니다. 산을 오던 중 경사면에 쌓인 눈 위에서 호랑이 발자국을 발견했다고 말이죠. 이에 조사팀은 급히 현장으로 향하였고 역사적인 한국의 야생 호랑이의 선명한 발자국들을 발견을 하게 되었고 그 발자국을 영상으로 기록하여 남겨두었습니다. 당시 영상 속 발자국은 매우 가파른 경사면이 나타나는 지형으로 9.5cm 크기에 호랑이 발자국이 1m 간격으로 30여 개가 일직선으로 이어가다 눈이 녹은 지역에서 끊겨 있었으나 이 주변 지역에서 호랑이 발자국을 추가로 수차례 발견했다 전합니다. 임준남 소장은 이날 발견된 호랑이 발자국은 다 자란 성체 암호랑이이거나 덜 자란 아성체 숫호랑이일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호랑이의 발자국이 발견된 위치는 야영지로부터 3시간 가까이 걸어 올라야 하는 위치였으며 호랑이 발자국을 석고로 떠 발자국 표본을 남겨두고 뉴스를 통해 한국의 호랑이가 아직 생존해 있음을 세상에 알리게 되었습니다. 당시 역사적인 호랑이 발자국 발견 소식은 국내 학계에 커다란 화제를 불러일으키게 되었습니다. 뒤이어 당시 한국에는
호랑이를 전문적으로 연구한 사람이 전무하였기에 호랑이 관련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며 인연이 된 러시아의 야생 호랑이 생포 전문가인 프로글로브 박사가 임준남 소장의 초청을 받아 우리나라를 방문하였습니다. 호랑이 발자국이 발견된 지역을 방문하여 직접 호랑이 서식 조사를 진행하였고 많은 흔적들을 발견하였으며 조사를 마친 그는 발자국이 발견된 지역에는 호랑이가 살 수 있는 서식 조건을 갖추고 있으며 그곳에서 발견된 발자국은 명확한 호랑이의 흔적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후로 세계적인 호랑이 전문가인 러시아의 드미트리 키크노프 박사, 미국의 호랑이 전문가인 데일 미켈 박사가 호랑이의 흔적이 나타난 지역에서 호랑이 서식 조사를 마쳤고 이 지역엔 호랑이가 서식하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임준남 소장이 강원도에서 분명한 호랑이의 발자국을 발견한 이후 1998년도에 중국에서 열린 UN에서 주최한 두만강 환경 워크샵에 초청을 받아 세계적인 호랑이 전문가들에게 화천에서 발견된 호랑이의 발자국 영상을 보이며 한국의 호랑이 생존에 관한 발표를 하였고 1996년도 이미 우리나라는 호랑이가 멸종되었다 선언을 하였기에 그는 국가의 대표로 참석을 한 것이 아닌 개인의 자격으로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그는 많은 관심을 받게 되었으며 당시 회의에 참여한 북한의 관계자들에게서 당시 호랑이의 발자국이 발견된 지역과 산맥으로 이어진 원산에서도 호랑이의 울음소리가 나는 등 호랑이가 서식한다는 증언을 전해 듣기도 하였다 합니다. 이후로도 그는 중국 북부 야생호랑이 구제워크샵과 같은 국제회의에 참석을 하여 한국에서 발견한 흔적들과 연구 결과를 발표하며 세계의 학자들과 꾸준히 교류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임순남 소장이 발견한 발자국을 두고 가짜 발자국을 눈 위에 찍어놓은 조작 영상이라는 비난과 호랑이가 아닌 표범이나 살쾡이의 발자국이라는 주장들이 나타났습니다. 또한 당시 정부에서도 그 지역에서 3일간 호랑이의 흔적들을 찾아 나섰으며 당시 8cm 크기의 고양이과 동물의 발자국을 발견하였고 표범의 발자국임을 주장하며 이 지역에서 호랑이 목격담은 표범을 보았을 것이라고 주장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전 세계에서 인정받는 호랑이 학자와 30년이 넘게 야생 호랑이를 생포하던 전문가가 한국에는 호랑이가 서식하고 있다 주장을 하였으나 1997년 외환위기라는 초유의 사태가 터진 분위기 속에서 정부는 물론 국민들의 지지도 기대하기 힘들었던 당시의 분위기가 한국 야생 호랑이를 보존할 수 있는 기회의 골든타임을 놓치게 된 이유가 되었을 수도 있다 생각되어집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도 임순남 소장은 포기하지 않고 그들의 생존을 증명하기 위하여 호랑이와 표범이 나타났다 하는 지역을 찾아 백두대간 곳곳을 누비고 다니며 목격담을 비롯한 다양한 흔적들과 발자국들은 발견하였으나 아쉽게도 누구나 보아도 인정할 수 있는 결정적인 그들의 형체를 카메라에 담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국내에서 호랑이 서식 조사 연구를 하던 임순남 소장은 뜻밖의 호랑이의 흔적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호랑이는 나무를 3m 이상 오르지 못한다는 인식들이었으나 호랑이가 없다는 한국에서 호랑이가 10m 높이의 나무를 올랐다 내려온 흔적이 발견되었고 그는 러시아로 건너가 야생 호랑이를 생포해둔 보호센터를 찾아가 호랑이가 10m 높이의 나무를 오르게 하는 실험을 함으로써 호랑이 습성에 관한 놀라운 연구 결과를 세상에 내보였습니다. 이렇듯 그는 행동으로 증명하는 연구가의 모습으로 이 땅에서 지금까지도 호랑이를 추적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호랑이가 출몰한 지역에 개인의 자금으로 무인 센서 카메라를 장만하며 힘겹게 호랑이를 추적하는 그의 노력을 지켜본 러시아의 한 호랑이 권위자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30마리의 호랑이가 서식하는 중국의 훈춘 지역에서 150대의 카메라와 수많은 인력을 동원하여도 2년 만에 간신히 한 장의 호랑이 사진이 찍혔던 일을 알고 있지 않냐며 그의 개인적인 노력을 응원하나 호랑이를 발견하기까지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것이라고 조언하였다 전합니다. 국내 호랑이 생존설의 증명만을 생각하며 자신의 재산까지 대거 투입하던 그의 노력은 현재까지 결정적인 호랑이의 모습을 발견하진 못하였으나 국내에서 호랑이 생존설이 잊혀지고 있던 기간에도 그는 고가의 무인 센서 카메라들을 설치하였으나 산에 오르는 사람들이 카메라를 떼어 가져가 그의 노력들을 허탈하게 만드는 일들이 반복되었다 합니다. 하지만 국내에선 잊혀져 가던 그를 BBC와 내셔널 지오그래픽과 같은 외국의
주요 유명 방송사에서는 그를 취재하고 가며 그의 내용이 담긴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국내에선 인정받지 못하였지만 외려 외국에서는 그의 노력과 업적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외롭고 힘들었던 시기가 그를 찾아왔었고 그는 호랑이를 증명하는 일을 그만두려고도 하였습니다. 가족들을 챙기지 못한 그를 바라보는 가족들의 시선을 느끼며 가장의 무거움을 느꼈을 때가 그때이죠. 현실의 무거움이 그를 덮쳤을 때 20여 년을 오르던 호랑이가 출몰한 지역에 산을 올라가 그는 호랑이에게 마음속으로 작별을 고하였다 전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호랑이 발자국이 발견된 지역에서 눈이 찍힌 새끼 호랑이의 발자국이 발견되었고 그는 호랑이가 자신이 아직 살아있다는 듯이 자신의 존재를 알린 것이라 생각하며 다시금 마음을 바로잡았고 홀로 외로운 호랑이 조사를 개인의 노력으로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는 현재 국내에서 유일무이한 한국 야생 호랑이에 관한 권위자로서의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그의 진심을 알아본 사랑하는 가족들과 많은 분들의 응원에 힘입어 오늘도 그는 홀로 다니는 한 마리의 호랑이처럼 외로이 우리의 호랑이를 뒤쫓고 있습니다. 세상은 그를 비난하였지만 우리 민족의 구심점이 되어줄 우리 땅의 호랑이를 찾기 위하여 말없이 행동으로 몸소 실천하는 그는 애국자가 아닐까요? 호랑이가 없다는 나라에서 과거 전설 속에 동물이 되어버린 호랑이를 필요에 따라 호랑이를 억지로 끼워 맞출 것이 아니라 언젠간 이 땅에 돌아올 그들을 위해 꾸준히 다양한 노력들을 이어나가는 것이 지금 우리가 펼쳐나가야 할 일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호랑이 발자국이 발견된 그 계절이 다시 찾아왔고 언젠가 우리 앞에 나타날 우리 민족의 정신인 호랑이가 인고의 시간을 이겨낸 임순남 소장의 앞에 위험찬 모습을 보일 그날을 바라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에는 호랑이가 없다고 해서 제가 러시아 가서 히프로 박사님한테 지도를 5년만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돌아가서 한국 호랑이를 시작해서 우선 발자국을 이렇게 여러 박사님들에게 보여주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네, I have found the hope in the Korean tiger in 네, 이곳이 이제 화천, 강원도 화천에 있는 그쪽에서 촬영하는데 한 번하고 한 달 이상을 조사했습니다. 그 선을 한 달 이상 조사를 해 그 발자국을 볼 수 있다고 피크로 박사님한테 말씀드리고 계속 한 달 동안 산에 올라갔더니 분명한 여기 이제 이 팜플렛에 팜플렛 둔 이 발자국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The Russian expert who surveyed in South Kukuli the lay of it into the whole body of time. Body of time. 하루빨리 한국 호랑이와 북한에 있는 호랑이와 러시아에 있는 호랑이가 자주 만날 수 있도록 길을 열었으면 이 박사님께 털도 있습니다. 아니 그래요. 어디 발자국이? 네? 아, 그쪽으로 파는 거야? 이리 가자. 와, 이거요? 네. 야, 됐다. 근데 이리 갔는데. 가자. 됐다, 됐다. 여기 크게 찍혀있네. 네? 됐어요. 됐어. 야, 됐어요. 이 담배 까고 있어요. 담배 까? 네, 호랑이다. 호랑이. 어우, 됐어요. 됐어, 이제. 호랑이. 아니, 그대로 있네. 담배까지 하나 들어가요. 딱 들어가는데. 이야. 됐어. 그래서 이거 뭘로 덮어놓고 갈까? 여기 되게 있었을 텐데. 네. 이 나무에 걸리면 털이 있거든. 네, 가만있어요.
눈 아주 요 눈이 탁 해서 떨어졌네. 가지 마세요. 그쪽에 올라가서 이렇게 한번 보세요. 네, 거기 그쪽으로 올라갔죠. 얼려. 그리 올라갔죠. 아주 좋아요. 한번 봐요. 거기 한번 나무 같은데 그 털 같은 거 있나 한번 보세요. 예리야? 그 봤다는 데가 거기? 예, 여기서 많이 봤다고. 북한 사람들이 얘기. 그럼 여기서 우리도 여기서 있으니까 네. 여기 자꾸 이 울음소리가 나지 않느냐 그러더라고요. 눈빛이 반짝반짝한 털이었었어 아까 그래가지고 물어봤다 우리 지인인데 потом обратно в хребет. Если не ходил, как там скалы могут быть, да, залезли.